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김종민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을 했고요. 전해철 장관은 이재명 지사의 지역 화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내 내전으로 본격적으로 불붙는 걸까요? 저게 무슨 내전이에요? 살총 싸움이지. 근데 저렇게 친문 세력들이 공격해 주는 게 큰 틀의 전략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큰 틀의 전략에 있어서는 이재명은 친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지율이 30%까지 가면 이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은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네. 결선 투표가 있는데 이낙연과 이재명 지지율이 점점 이제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소위 친문 세력들이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강력하니까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재명을 밀어서 가야 정권을 뺏기지 않는다 이러다가 이게 이낙연이 올라가거든요. 이봐라 해가지고 이낙연을 밀어도 정권 획득에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 되면 친문들이 이제 몽땅 이낙연을 밀어서 결선 투표에서 이재명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근데 이게 선거인단이 제한적일 때 그렇습니다. 선거인단 지금 선거인단이 당원들 한 80만 되고 저도 선거인단인데 당원들 80만이고 다 1인 1표인데 선거인단이 최종 지금 한 300만까지 예상이 돼요. 300만이라고 하는 게 누가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결선 투표 핵은 뭐냐면 구심력 싸움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지하는 후보의 충성도가 누가 강하냐의 싸움이에요. 이재명 지지하는 이분들은 어제 오늘 지지를 했던 분들이 아니고 성남시장서부터 해갖고 10년 동안을 계속 싸워온 지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흔들리잖아요, 잘. 구심력이 누가 좋으냐에 따라서 거기 힘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등이 누가 되고 2등이 누가 될지 8월 15일에 1차 발표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이기는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더라고요. 그 이제 지지층도 상당히 전략적 투표를 하고 좋아하는 후보랑 이긴 후보는 다르거든요. 본선 경쟁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서 숫자, 전 구심력 싸움이라고 숫자로 나타나는 게 나중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결선 투표를 하면 예를 들어 윤석열이 계속 1등이다. 그러면 윤석열 이재명 붙여보고 윤석열 뭐 이낙연 붙여봐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 둘이 붙여봤을 때 이낙연보다 이재명 후보가 수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온 국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아 상대 경쟁력이 이재명이 더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100%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최근 한 여론조사에 보면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총장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더 요동칠 건지 아니면 대충 그냥 정해진 결론대로 갈 건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대선 기획단장이라서 이 주제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말을 조심스러워서 되겠죠. 일부러 네. 말을 안 하는데 두 후보가 세게 붙는 건 그림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이미 세게 붙었다고 저는 봅니다.